딱 보다시피 자연인 곳으로 왔는데 좀 젊어지는 느낌이 나요. 요즘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있구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런데 오니까 좀 젊어지는 느낌?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바퀴벌레, 모기 등등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프로니까 참고 감안하고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거의 인간극장이에요. 오늘도 세븐틴 주는 촬영을 하러 올라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오, 좋아. 아주 좋아요. 원래 저래요. 야, 진짜 실존 주의에. 아까 저 무슨 노래 들었지? 선선하고 들을 것 같았죠? 이럴 때는 락이에요. 어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든 그대 품으로. 이거 에반 선배님의 울어도 괜찮아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딱 바람 불 때 딱. 날 소중한 사람아 아직도 힘드니.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oh, thanks man. 와, 여기 되게 좋네. 음악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 와, 아까 물 마실 때도 힙합스러운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형 진짜 무섭겠다. 아, 뭔지 알 것 같아. 무서워. 예. I'll throw it all away. 널 매주 stay. Not away. 아, 진짜 되게 듣기 싫다 내 목소리가. 아니야, 매력 있어. 매력 있게 불러야 되는데 약간 좀 별로야. 짠, 짠이다. 저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개인 컨텐츠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훨씬 뭐 하는 건가요?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예,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 씨앗을 보면서 난 느꼈다. 떨어져도 자연스러운 떨어짐이 좋은 것이구나. 절로 갈래? 사실 이쪽은 볼 거 없어 같은데. 저렇게 가고 싶은데. 그다. 나 어차피 시간 많아. 우리 촬영 밀려가지고 4시 반부터 한대. 나도 시간 많아. 너네가 밀려서 우리도 밀렸어. 형은 안 밀려도 많죠. 나도 인마 바쁜 사람이야. 아니 내가 택시 타고 왔잖아. 대결 기사님께서 나한테 저기 들판 위에 뭐 학생들이 놀고 있네요 하면서. 어 그렇네요. 잠깐만 저 휴명 아니야? 핸드폰 해가지고 형 그래, 그래.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들판 위. 아 맞네. 어 이따 봐. 우리 애들이었어? 어 우리 애들이었어. 인기인가 이거? 약간 녹차 라떼 같은데. 에이야 녹차 라떼. 오 소다. 아이고 야 우리한테 온다. 진짜 우리를 본다. 어. 야 근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돌아가. 가는 길이 있겠지? 아 저렇게 가면 되겠나? 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소 키우기 힘들겠다. 그 정한이 형 친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난 빨리 그 편을 보고 싶어. 어 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시즌 클럽은 진짜 이거 모니터링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 그거. 아 어, 맞아. 난 고잉 세븐틴도 재밌어. 어 고잉 세븐틴도 재밌어. 어 아 형이 냉장고에 초창이 된 건지 알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아 진짜? 아 난 네가 그거 살 때 너 없었잖아. 아니 나는 그 냉장고에 표창이 붙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신박한 걸 산 거지? 이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 와, 와. 이거 어떻게 했어? 칼각이다 이거. 진짜. 기계로 한 거겠지? 기계로 한 거지. 지금 약간 그 녹차 카스테라 같은.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형 저 호박 진짜 크다 그래. 저 호박 아니야? 설마 향이 속을까 하면 던져봤어. 힘들어? 초록색을 보면서 살아야 돼. 하나, 둘, 셋. 안녕, 난 캐럿이야. 안녕. 이름 뭐예요? 이름은 캐럿이에요. 캐럿이 몇 살이에요? 캐럿이는 두 달. 지금 거의 세 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직 두 달. 아직 두 살? 세 살 다 돼가. 레몬 뭐예요? 레몬 그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위바위보. 어 좋다. 뽀뽀해주세요. 뽀뽀요? 안 해요. 뽀뽀 안 해주고. 아, 왜요? 뽀뽀는 혹시 한다니까요. 나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어 호시? 안아주세요. 안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멋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머리 언제까지 기를 거예요? 기르고 싶을 때까지. 오, 낭만적이야. 손 잡아주세요. 아,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뽀해주세요. 아하! 뭐 약간 느낌이 이상하게 약간. 좀 나쁘지. 이게 캐럿 시점 방송이라고? 캐럿 시점 방송. 네, 제가 만들어냈어요. 오, 아이디 캐럿 시점 방송. 형은 했어요? 내가 해줄게. 아, 내가 안 했네. 저 캐럿이에요. 안녕. 야, 너무 좋아. 미치겠다.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 짠. 아, 캐럿아 심쿵하잖아. 짠! 짠! 정원 오빠! 정원 오빠 어디 가요? 나 좀 봐봐라. 영호 오빠! 되게 잘해요?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어, 손잡아. 어디 이런 거 데려가 주세요. 아, 뭐야? 나가라고요? 자, 잘 가. 자, 잘 가. 아니, 오빠. 내가 그 호시 시점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부터? 아, 호시 시점. 호시 시점. 유지야. 왜? 미안합니다. 제목 콘텐츠 촬영에 지친 호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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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래 아메리카노 못 마셨는데 인생의 쓴맛을 알아버렸다. 근데 마셨어. 왜 나는 안 줘? 일로 와. 아, 내 거 먹지 마. 싫어! 오빠 캐럿이에요. 여기야. 나 요즘 쌈장 매력에 빠졌잖아. 원래 쌈장 잘 안 먹어. 원래 쌈장이 맛있어. 너 너무 비늦게 빠졌어. 고추도 먹어. 고추 안 먹어. 고추는 못 먹어. 왜? 아직 레벨이 아직 안 왔어. 아니 애기구나? 나도 아직 레벨이. 너도 애기구나? Hey baby. I'm not baby. What's your name? I'm Groot. Oh, Groot. 잘 먹었습니다.
Hello, going game. 아, 하늘섬을 갔다 왔다. 아, 사실 여기는 지금 좋은 여행이었다. 하늘이거든요.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하려고 그 지금 하늘에 와 있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하늘인데.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 타고 오셨나? 저희는 그 여기 라인 좀 더 보여. 저희는 천사기 때문에 정한이 형 따라서 왔어요. 정한이 형이. 훈남과 훈남. 나 몰라. 피할 때 쓰러져도 나 몰라. 아, 야 너도 찍어봐요. 혹시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뭐? 네? 오는 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 캐럿 바라기. 영상 찍고 내가 해바라기네? 난 캐럿 바라기. 해바라기네? 난 캐럿 바라기. 몹쓸 윙크 마지막. 근데 내가 좀 예쁜. 이거다. 이거 같이. 약간 이런 느낌. 야, 진짜 사파리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야, 이거 진짜 너 저쪽 가는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거 막 되게 진짜 거 타고 있는 거 같다. 타고 나서 타는 거야. 어머니. 동시 앞에 찍혔나? 승관이가 이렇게 제 팔을 만지면서 치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까지 I like you. 제발 거기서 누워 있는 상태가 어떤 말을 바라냐면 짜증. 누워 있어. 무덤 잡을게. 제발 무덤 잡아주세요. 고객 안녕. 이제 멤버들 이제 얼굴들을 많이 조심해야 돼서 살살. 이거 아니잖아, 얘들아. 아, 나 당황했어. 아, 여기서 맞고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치킨 옷이에요, 치킨 옷이. 그 네 명 누구냐? 아이고. 그중 한 명. 네 주위에 있는 지금 네 명. 이 네 명 같은데 지금. 정확해. 아니야, 마지막에 내가 널 구해줬어. 나도 정수야. 한 대 맞고 이러들는데 한 대 또. 이리와, 저랑 싸워요. 나 이거 광대. 아, 자꾸 맞아. 미안해라. 아, 몇 대를 맞는 겁니까? 그래서. 야, 여러분. You make my day. 흉장입니다. 쇼케이스. 빨리 무대 올라가서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파이팅. 까지 부르자. 까지 부르자. 같이 부르자. 그때 어느 성대모사 전문 호시. 나도 목소리 되게 잘 따라하는 편이거든. 호시 전문 저는. 아, 호시 전문 아니야. 호시는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 뭐 캐릭터들 말고 뚱이라든가. 아닌데요? 뚱인데요? 핑핑아. 미야우. 미야우. 나. 스폰지.
누구세요? 핑핑이 친구 정한이. 핑핑이 친구 정한이. 지금 기자 사진을 예쁘게 찍히기 위해서 붓기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5시간 정도? 귀는 얼굴에 있는 모든 정신, 그 신경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지, 귀를 뜨겁게 해줘야 돼요, 항상. 표정을 아, 우, 우 하는 상태에서 척을 들어요. 홍홍계가, 와, 벌써 3시 40분이네요. 네, 거의 4시라고 치면 이제 진짜 2시간 남았는데. 어, 근데 아직 좀 실감이 좀 안 나요, 사실. 근데 이따 시작하면은 기자분님들, 기자분들 다 들어보시면은 약간 이제 살짝 긴장이 될 것 같긴 한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에피소드가. 어떤 프로세요? 그 에피소드. 호시 씨 에피소드가 뭐 있어요? 마이크 넘겨봐. 긴장해서 안 되면 넘기거든요. 멘트 울렁증이잖아. 멘트 울렁증이어서. 오늘 쇼케이스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쇼케이스 보세요. You make my day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쩌나라는 곡이랑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라는 곡을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 두 노래 모두 뭔가 노래도 너무 좋고 안무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많은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정말 여름이라서 시원한 곡들도 많이 나오고요. 여름 이 시원한 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멤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되게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신 있어하고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13명이 정말 팀워크가 좋고 사이가 좋은 건데요. 그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무대에는 정말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17 이 한마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또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활동 끝나도 다음 앨범도 기대해주시고 다음 앨범 꼭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진심이 돌아가자. 기자님들께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시작. 활동 화이팅! 화이팅! 예스! 나도 볼래! 나왔어! 좋아요. 댓글! 너무 기다렸죠? 아, 저희도 너무 기다렸습니다, 진짜! 아, 나왔습니다! 진짜 곡이 너무 좋아서. 아, 너무 좋아. 진짜. 나오기 전 드디어 미니 오즈 앨범이 갔어! 발매가 되었는데요. 아, 진짜. 어! 야, 세븐틴 시작도 10이야, 12! 아, 그래? 와, 좋아! 멤버들이 다들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아, 고생한 만큼 멤버들이 더 뿌듯하는 것 같아요. 야, 댓글에 사랑해 1위 시켜줄게, 걱정 말아주세요. 와, 7월 16일 6시에 저희가 이렇게 또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저희가 캐럿분들과 많은 대중분들께 사랑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도 저희가 되게 상당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활동을 통해서 캐럿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니 5집 앨범 You Make My Day의 타이틀곡 어쩌나의 첫 음방 현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 30분 정도, 밤 11시 30분 정도인데, 아, 우리 캐럿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도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많이 웃고 캐럿분들과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쩌나 무대를 보면 또 시원해질 거라는, 저희는 더워지겠지만 보는 분들은 시원해지게끔 그렇게 아마 볼 거,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희는 저희의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쩌나 듣고 있는데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좋아서 어쩌나? 아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서 어쩌나? 아이 참 어쩌나. 아 이게 고잉 세븐틴 캠을 들었는데 어 뭐야 찍히고 있었네? 아 이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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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잘생겨서 어쩌나. 뭐라는 거야? 좋아! 지금 이제 멤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멤버들한테 가서 오늘의 소감이 어떤지 한번 인터뷰를 한 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지 씨의 그 오늘 무대 포인트가 있다면 좀 한 가지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 저는 팀에 잘 녹아드는 팬이라. 아 그럼 혹시 오늘 녹아드는 포인트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 이런 포인트인가요? 그런가 봐요. 아 약간 팀원과 이렇게 잘 융합되어서 멤버들 활동 융합 약간 요런 느낌으로 캐릭터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좀 더 길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오늘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네. 악수 한번 하실까요? 아 역시 우지 형 악수 한번. 아 이겼습니다. 네. 아 조슈아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무대 하기 전에 지금 망가지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아 지금 표정 연습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렇게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 아, 네, 어떻게 좀 네, 상쾌한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상쾌한 통통 튀는 네.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통통 튀면 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네. 내고 싶거든요.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저인 것 같아요. 네. 아, 키포인트는 조슈아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장난이고요. 네, 네. 그냥 전체적으로 안무를 보시면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캐럿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캐럿들이 좋아서 어쩌나. 아,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무대 잘하시고요. 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아 네 어쩌나 그 영어 제목이 오 마이 이게 되게 감탄사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감탄사들이 되게 많은데 어쩌나 어떤 게 어쩌나 제일 잘 어울릴지 생각하다가 오 마이가 귀에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잠깐만. 잼마빤 잼마빤 쭈나야 부산 부산 사투리 뭐지? 우짜냐? 이름 우짜냐 우째 널 너무 좋아해서 어쩌나 네가 자꾸 생각나서 어쩌나 자꾸 네가 보고 싶어서 어쩌나. 아 이제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예. 기대가 많이 되고 지금 궁금해요 어떤 반응이 있을지.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아직도 호시야 나 이 카메라 사줘. 이거? 호시 하나 살 수 있잖아 오늘한테. 그러면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뺏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호시 원우 급세 조슈아 어? 뭐야 왜 깨요? 네 저희는 오늘 스페셜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스페셜 MC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너 저번에도 나랑 같이 하잖아. 저도 엄청 많이 했고요. 네. 그때 저희도 떠오르는 샛별이잖아요. 네 MC계의 꿈나무들이 또 이번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꿈 하겠습니다. MC 꿈. 네. 기대해주세요. 오늘 최대한 자연스럽고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야 긴장해야 될 것 같아. 기대해주세요. 응원해주신 우리 캐럿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항상 세븐틴과 캐럿 사이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우니까요. 고마워요. 한국과 파이팅! 여름밤에 우리를 삼키고 정말 밤을 새서 두 곡의 사전 녹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와 너무 덥다. 세상과 사랑해. 와 세상과 사랑해. 무드가 다 깨졌다. 농담이고 우리 캐럿들이 진짜 밖에서 기다려주는 주인이라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미안하고 그러네. 저희가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세나 때 응원법을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그 목소리가 또 너무너무 예뻤고 덕분에 노래 제목과 정말 잘 어울리는 감성을 느끼며 보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럿들의 새벽도 저희와 함께여서 나보다 뜨거웠다고 믿습니다. 정말 엄청 많은 캐럿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의 무대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 열심히,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무대를 하겠습니다.